네, 그럼 여러분 우리 Amazing Grace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 했었죠? 이거 오늘 배워볼 건데 앞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글리산도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아까 연습했던 글리산도들 있죠? 이걸 적용해 볼 겁니다.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들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는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하고 나눠서 해보면 좋겠어요. 한 번에 처음부터 다 보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글리산도 배웠으니까 글리산도 연습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글리산도 나오는 데만 보시면 돼요. 새음이 이렇게 또로록 있는데 있죠, 이런데. 자, 그것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글리산도만 우리 박자에 맞춰서 그럼 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먼저 도미솔 둘 셋 도미솔 둘 셋 왼손 파라도 둘 셋 오른손 둘 셋 또 도미솔 둘 셋 한 번 더 그 다음에 솔실에 오른손 그 다음에 실에 파 그쵸 5 7 2 7 2 4 5 7 2 7 2 4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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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되셨죠?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니까 바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도미솔은 앞에 같아요. 또 해볼게요. 둘, 셋, 둘, 셋, 왼손, 둘, 다시, 도미솔, 또, 도미솔, 둘, 셋, 도미솔, 둘, 셋, 마지막도, 도미솔, 둘, 셋, 둘, 둘, 잡고. 네, 우리 목가춤말이 한 박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세 박자 중에 한 박자를 여기 썼기 때문에 뒤에는 두 박자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하고 탁 끝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글리산도만 하는 건 어렵지 않죠? 딱 세 개 나와요 거의. 도미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잠깐 솔실에 실에 파 네 개 나오네 그죠? 그게 계속 반복이니까 그거 좀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번 글리산도 연습 두 번째는 이제 멜로디 기본 멜로디 우리가 익숙한 멜로디를 따로 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바로 같이 요 숫자보로 보실 때는 여기 글리산도 부분을 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글리산도에서는 제일 위에 도, 솔 이런데 윗부분 우리가 보이는 지금 여기서 뚜루루 윗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천천히 끊어가기보다는 그냥 가볼게요. 선생님 한 페이지를 천천히 가볼게요. 같이 가봅시다. 하나 둘 여기까지.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세디따는 표가 나오니까요. 여기는 한 박자를 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박자를 주셔야 돼서 미래도 미래도 딴딴딴 딴딴딴 이 세 개가 똑같게 솔도 미래도 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그냥 하시면서 손에 익혀질 거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둘, 도, 둘, 라, 솔, 둘, 솔, 도, 둘, 미, 도, 미, 둘, 레, 솔, 둘, 세, 둘, 둘.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미솔 갑니다. 왼손 여기가 원래 라인데 여기는 가운데 있죠. 도 쳐도 괜찮아요. 라 해도 되고 도 해도 괜찮아요.
둘 하고 남아있을 땐 잡아주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글리산도만 했다면 반주만 연습했으면 두 번째는 멜로디만 연습해요. 지금 한번 해갖고 또 잘하는 친구들은 벌써 되고 조금 안 되는 친구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한네 마디씩 두 마디 혹은 네 마디씩 하고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한 곡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가 멜로디 선율 따로 그다음에 반주 따로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합쳐서 연주하기 전에 같이 나오는 부분들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안 해봤죠? 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요런데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솔도에 해당하는 건데 밑에 도미솔 이게 반주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미솔하고 토 같이를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옳지, 한번 더. 그 다음에 여기는 도미솔 반주는 똑같은데 미예요. 도가 아니라 미예요. 시작. 시작.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파라도 도미솔 아까 했던 거죠. 여기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 도미솔도 시작. 그 다음에 여기 또 위에 똑같아요. 반복. 됐죠?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여기도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솔시레 솔입니다. 요 솔시레 아까 했죠? 이거 했죠? 그럼 솔시레인데 여기는 솔이 같이 나와요. 여기 솔. 5번 솔. 요건 붙임줄이니까 두번 치는 게 아니라 연결돼요. 하나, 둘, 셋, 둘, 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솔하고 얘는 같이 시작. 아셨죠? 자, 세 박자 뒤엔 바뀝니다. 시작. 5, 7, 2, 2, 3, 7, 2, 4. 이렇게. 한번 더. 5, 7, 2, 2, 3. 네. 여기 높은 음으로 갈수록 조금 글리산도가 어려우니까 그때 손을 여기 있으면 안 올라갈 거예요. 약간 이렇게. 손 밑이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만 한번 더 해볼게요. 5 잡고 시작. 5, 7, 2, 2, 3, 7, 2, 4, 2, 3. 그 다음에 솔, 도미솔. 도미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 이건데 여기가 솔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도. 파라도, 도미솔. 이건 아까 했던 거. 여기 또 도미솔도. 다음에 또 미. 이번에는. 요 가만히 있고. 다시 도. 반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거는 금방 돼요. 근데 이제 제때 한꺼번에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근차근 지금 선생님이 한 순서대로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이 다잘된 친구들은 따라오세요. 혹시 이게 안 되는 친구는 잠깐 멈추고 그 부분을 더 연습을 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1, 2, 3단계를 다 끝냈으면 이제는 악보 그대로 이제 천천히 멜로디와 반주를 섞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갑자기 하려면 좀 어려울 테니까 템포, 박자는 천천히, 속도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한네 마디 정도씩만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할게요. 이렇게 되셨죠? 같이 해볼게요. 자, 들어보신 거고 이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솔하고 도에 손 놓으시고 바로 솔하고 바로 긁을 겁니다. 시작. 솔, 미, 둘, 레, 파라도, 둘, 라, 도미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도 반복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 바뀌지만 비슷하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솔도 해볼게요. 시작. 그다음에 미도. 그다음에 레. 여기 솔 갖다 놓고 솔실의 준비. 둘, 셋, 실의파. 되셨죠? 자,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솔, 도, 둘, 그 다음에 레,
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레파 되셨죠? 그 다음에 미, 솔 갑니다. 미 접으시고 여기 왼손 이렇게 갑니다. 도미솔 준비 시작. 미, 솔, 미, 또 도미솔. 솔, 파라도, 라도, 라, 도미솔. 되셨어요? 한번 더, 미부터. 그럼 계속 갈게요, 이제. 솔로, 다시 이제 미래도, 딴딴딴딴, 레, 다섯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미래도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고요. 여기는 도미솔도로 끝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요렇게. 이제부터 반주가 나오는 이런 악보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멜로디 따로, 반주 따로, 합친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그냥 악보 그대로. 지금 이 과정이 쉬우셨던 친구들은 큰 문제 없이 뭐 지금 당장 숙제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숙제를 내셔도 되지만 어려운 친구들은 그 순서를 뛰어넘으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3, 4 단계가 한 단계당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시간 가지고 연습하시고요. 나는 다할수 있는데 하는 친구는 바로 여기 다 해서 내주시는 게 오늘 숙제고, 그 다음에 저는 다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한 페이지만 조금 속도 느리게 하셔도 괜찮아요. 속도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조금 서둘렀는데 캐롤을 잠깐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탄 때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하나 연주할 수 있도록 캐롤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